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인천 중구에 국내 유일의 단청 박물관이 있습니다. 단청은 목조 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한 것을 말하는데, 선사시대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제단 꾸미는 그림을 장식하거나 제사장 얼굴에 색칠을 하는 일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단청. 무형문화재 14호 정성길 단청장의 작품을 통해 혁영색색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죠. 한중문화관에서는 지난 11월 단각의 어울림이란 제목으로 무형문화재 14호인 단청장 정성길 씨와 무형문화재 22호인 목조각장 이방호 씨의 외길 인생 30년이 담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단각의 어울림에 전시된 단청 작품들은 해명 단청박물관 관장이기도 한 정성길 단청장이 평생 수집해온 작품들입니다. 단청의 기본 빛깔은 적색, 청색, 황색, 백색, 흑색 등의 다섯 가지이며 이를 혼합해 무수히 많은 색을 만들어냅니다. 단청의 오색은 음양오행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어 현세의 강령과 내세의 기원, 삼라만상의 이치가 함께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힌 종이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 그 위에 알료를 뿌리는 방식으로 그린 다음 접힌 종이를 다시 펴는 방식, 쉽게 말해 데칼코마니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합니다. 참배나 창호 같은 재질에 그릴 때에는 아교나 어교를 끓여 식힌 풀을 먹여 알료가 번지지 않도록 하고, 알료 자체에도 아교나 어교를 섞기도 합니다. 단청은 모양 내기나 미학적 측면만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단청은 건축물의 기준과 제한을 정하고 건축물의 각각의 격에 맞는 신비한 상징을 구현하여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보호하는 한편 내구성을 높여 목재를 오래도록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단청 문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창호를 재현한 건데요. 그리고 내소사 문양, 대구 동화사 문양, 이쪽 쌍계사 문양이고, 쌍계사. 극기단청, 월금단청, 금단청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금단청의 사용어는 금초 문양입니다. 금초 문양인데, 금초 문양도 각각 이름이 돼 있어요. 고리끼리 엮였다 해가지고 고리금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문양은 시골 가면은 물레방아가 있죠. 물레방아. 물을 풀 때 물레방아가 이렇게 사람이 올라와서 도는 시보다 물레방아가 따라서 물레금초.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다가 십자. 십자가 됐죠. 고리. 십자의 고리가 됐죠. 소설이라는 건 이 부분 같다 소설이라는데, 그래서 십자 소설금. 이런 문양을 주로 금단청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가까운 유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전등사라든가 정수사라든가 옛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양모사설을 합니다. 그 색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과 역사의 흔적을 손길에 담아 표현해온 무형문화재 14호 단청장 정성길 관장. 단청 문양을 통한 과거와 현재와의 조우는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단청은 규칙적인 무늬의 반복으로 다양한 형상을 창조해내며 평면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음각과 양각, 나무를 사용해 입체감을 부여한 형태도 지니며 색다른 미학을 전합니다. 전시회가 열렸던 한중문화관의 외관에도 여러 문양의 단청이 사용되어 건축의 아름다움을 더한 것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게 문화재의 이치. 그동안 우리는 단청의 아름다움을 너무 모르고
너무 외면하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이번 전시회의 색다른 점은 인천의 대표 사찰 정수사와 전등사의 단청을 비교한 점입니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단청 형식을 볼 수 있는 정수사에는 문양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전등사에서는 더 화려하게 발전된 조선 중기 이후의 다양한 단청 문양이 발견됩니다. 정수사와 전등사의 석가래를 살펴보면 두 개의 석가래 모두 연화 녹구팽이이지만 전등사 이전에 건축된 정수사의 석가래는 단청의 휘와 항아리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성루에는 녹구팽이로 제첩에는 고팽이 처리가 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전등사의 석가래는 삼청 느류에 항아리가 나타나고 성루의 육색 주화로 장엄하면서도 훨씬 화려한 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단청의 그림은 강화 전등사의 추녀 나부상입니다. 여기엔 오랜 옛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재주 좋은 도편수한 사람이 강화 전등사에서 절을 짓다가 인근 주막의 주모에게 마음을 주고 녹봉으로 받은 돈을 맡겨두었답니다. 그 주모가 야반도주를 해버리자 졸지의 돈도 사랑도 잃은 화가 난 도편수는 벌거벗은 여인상을 대웅전 처마 끝에 조각해두고 천년의 업보로 주모에게 무거운 처마를 받기게 했다고 합니다. 전등사 대웅보전 네 곳의 처마 끝에는 지금도 도편수가 조각해온 나부상이 처마를 받들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색이 짙은 단청 벽화들. 단청으로 그린 벽화들에는 불, 보살 등의 존상과 불교의 교리적 내용 등이 그려져 있어 대중을 교화하는 목적으로도 그려졌습니다. 단청에 사용되는 색상들, 적, 청, 황, 백, 흑 기본 5색에서 파생된 기초색으로 보통 한 개체마다 3가지에서 5가지의 색을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정해진 색상표에 따라서 보통 밝은 색은 안쪽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어두운 색을 쓰게 되는 이치입니다. 음양오행과 삼라만상의 이치를 색과 문양에 담은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지시나요? 정성길 단청장이 관장으로 있는 해명 단청박물관 2층은 고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명은 정성길 장인의 후이며 그가 30여 년간 수집해온 단청 목재와 불화, 불상, 무속도 등이 전시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단청박물관입니다. 선조들의 투철한 장인 정신과 빼어난 기능을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장인의 정성으로 언제 어느 때든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단청의 화려한 세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단청의 세계 인천 중구 해명 단청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